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컴퓨터 시스템 연구실 최린 교수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IoT, 딥러닝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으며 현재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실내치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내치기 기술은 실내에서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실외에서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지도 앱에서 볼 수 있듯이 실외에서는 GPS 기반의 위치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만 실내에서는 GPS 신호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치기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 개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파 기반의 치기 기술은 오차가 한 3에서 10m 정도로 상당히 크고 비콘이나 API와 같이 추가적인 장비의 설치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경제적이고 정확한 실내 측이 기술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한 실내 측이 기술은 인공신경망 기반의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인 지구 자기장의 변화 패턴을 학습함으로써 스마트폰만을 사용해서 실내에서 한 1m 이하의 측이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전파 기반 기술 대비 훨씬 경제적이면서 5배에서 한 10배 정도의 측이 정확성을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실내 측이 기술로 국내에서 개발된 고유 기술입니다. 현재 교내 하나스퀘어 광장과 신축 건물인 SK미래관에서의 실험 결과 50cm에서 한 80cm 정도의 측이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2, 3년간 공항, 쇼핑몰, 박물관, 공장 등 다양한 실내 공간에서 시범 사이트 구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내 측이 기술은 4차 산업의 핵심 플랫폼 기술로서 실내 내비게이션, 박물관, 안내, 광고, 물류, 스마트 안전, 증강현실, 고객 트래픽 분석 등 위치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와 응용 개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미래 사회와 문화에 현재의 반도체 기술과 맞먹는 큰 파급 효과를 가진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